여러분 반갑습니다. 황재현입니다. 자, 벌써 5회 됐네요. 매가랜드 평가단 5회 해설 강의 보도록 하죠. 5회는 금융론인데, 금융론은 처음에 공부할 때는 단어 자체가 좀 어려워서 어렵게 느낌이 있겠지만 반복할수록 공부를 하면 할수록 쉽게 풀어낼 수 있는 단원이니까 노력하시면 모두 다 금융론 문제는 다 맞추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첫 번째 보죠. 자, 일본의 지분 금융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이랬는데, 우리가 금융을 자금의 성격에 따라서 지분금융, 부채금융, 그 다음에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의 중간적 성격을 띠고 있는 메자닌 금융이 있죠. 자, 한번 나눠보면, 자, 지분금융은 재산에 해당되는 지분권이나 주식을 팔고 자금을 조달하는 지분금융이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리조신, 공사, 펀드 이렇게 암기를 했었죠. 자, 리츠, 부동산 투자회사, 조인트 벤처, 신디케이트, 공모 3호에 의한 증자를 얘기하는 거죠. 증자는 주식을 발행한 거니까, 주식 발행해서 주식은 회사의 재산에 해당되는 거니까 자금을 조달하는 거 지분금융, 부동산 펀드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중간적 성격, 부채금융이 있고, 그 다음에 예와 예의 중간적 성격을 띠고 있는 메자닌 금융이 있었죠. 메자닌 금융. 메자닌 금융도 기억해놔야 되겠죠? 자, 메자닌 금융에 전환사채, 전환사채. 자, 사채는 사채인데 채권을 발행했다는 거죠. 우리가 돈을 빌릴 때는 저당권이나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빌리죠.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빌렸는데 주식으로 전환해서 우리가 갚아내는 것을 전환사채라고 하죠. 자, 주식은 지분금융이고 채권은 부채금융이니까 두개다 있는 거니까 메자닌 금융이고, 자, 신주 인수권부 사채, 인수권부 사채. 얘도 마찬가지로 사채니까 채권을 발행하는 건데, 새로운 주식을 발행해서 이 신주를 먼저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채니까 주식과 채권 나와서 이것도 메자닌 금융. 자, 그 다음에 우선주와 우선주, 후순위 대출이죠. 후순위 대출. 얘가 32에 처음 나온 거죠. 일반 주식보다는 먼저 있고, 그러니까 지분금융보다 먼저 앞서는 거죠. 채권자, 대출자보다 나중에 있는 거예요. 후순위 대출. 우선주를 후순위 대출이라고 할수 있는데, 일반 대출자보다는 나중에 있고, 일반 주식 투자자보다는 먼저 있는 거. 후순위 대출과 우선주는 얘 대출자인 부채금융과 주식 투자자인 지분금융의 중간에 있는 걸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네 가지가 우리가 학개론에서 메자닌 금융 4개 외워놔야죠. 자, 리조신 공사 펀드와 이 메자닌 금융을 뺀 나머지는 다 부채 금융이라고 볼수 있겠죠. 자, 나오면 절대로 틀리면 안 되는 거죠. 자, 지분금융에 보니까 리츠가 있네요. 부동산 투자회사. 자, 리츠가 있고, 조가 조인트 벤처죠. 조인트 벤처, 신디케이션, 리조신, 공사니까 공모 3호에 의한 증자, 부동산 펀드는 없네요. 그래서 지분금융은 4개고, 나머지를 한번 구분해 보면 메자닌 금융을 뺀 나머지는 다 부채금융으로 볼 거니까, 자, 메자닌 금융이 얘가 메자닌이 있네요. 메자닌 금융이 있고, 자, 그러면 얘는 메자닌 금융이고, 자, 나머지 주택 상환 사채나 ABS, 그다음에 MBB는 부채금융 되겠네요. 자, 그래서 총 4개가 지분금융, 하나가 메자닌, 나머지 3개는 부채금융 되겠네요. 자, 답은 지분금융이니까 4개 이렇게 체크해야 되고. 자, 두 번째, 저당대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대출 시행 시점에서 고정금리는 변동금리보다, 자, 고정금리가 나오면 대출자에게 불리한 방식이고, 변동금리는 대출자에게 유리하죠. 우리가 중요한 암기 코드가 있었어요. 고기가 변했대유 이렇게 외우면서, 코기가 변대유 이렇게 있죠. 자, 코픽스라는 기준금리에다가 가산금리를 더하면 변동금리가 되고, 코픽스라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면 변동금리가 되고, 변동금리는 대출자인 은행에게 유리한 방식이죠. 시장의 위험을 금리를 올려서 차입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는, 위험을 떠넘길 수 있는 방식이니까 대출자가 선호하고 대출자에게 유리한 방식이 변동금리 방식. 대출기간 중에 금리가 변하는 건 시장 상황이 변함에 따라서 기준금리가 변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코픽스라는 기준금리가 변해서 변동금리가 된다. 자, 그래서 금리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변동금리 예를 중심으로 암기 코드에 내용을 다 종합해서 넣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고정금리는 대출자에게 불리하니까 변동금리보다 높게 설정되는 것이 일반적이죠. 대출자 입장, 은행 입장에서도 고정금리가 불리한 방식인지 알아요. 그럼 차입자가 고정금리로 대출해달라고 하면 변동금리보다 높게 시작돼서 이제 대출기한 중에 변하지 않는 방식인 거죠. 자, 두 번째, 변동금리 대출 방식은 차입자가 대출자에게 시장 이자율 변동에 따른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위험을 전가시키는 건 차입자가 대출자에게가 아니라 대출자가 차입자에게 전가시키는 거죠. 우리 시험 문제 이걸 속여서 낸 적도 있으니까 주의해야 되고. 자, 3번에 변동금리 대출에서 변동금리는 코픽스라는 기준금리죠. 코픽스라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서 결정하는 거죠. 코픽스라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나와야 될 거고. 자, 4번에 시장이자율이 대출이자율보다 낮아지면이라고 나왔어요. 이때 고정금리 차입자는 조기 상환하려 한다. 조기 상환할 때는 시장이자율이 대출이자율보다 낮을 때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차입자가 고정금리로 대출금리가 5%였는데 시장 상황이 바뀌어져서 현 시장 상황에서 은행들의 평균 금리를 시장금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2%로 낮아졌다고 해보죠. 시장 상황이 달라져서 현 시장 상황에서 대출금리가 평균적으로 2%로 낮아진 거예요. 그러면 차입자 입장에서는 고정금리로 5%로 내고 있는데 현재 대출받으면 다른 은행에서 2%로 대출받을 수 있으니까 자, 조기 상환하고 재융자를 고려하겠죠. 그래서 시장이자율이 낮아지면 중요한 지문이죠. 시장금리가 하락했을 때 조기 상환을 하려고 하고 대출자는 차입자의 조기 상환에 따른 위험에 처하게 된다. 조기 상환이란 말은 언제나 시장금리가 하락할 때, 시장금리가 하락할 때 조기 상환이란 말이 언제나 등장해야 된다. 4번이 옳은 지문이고. 자, 5번에 변동금리 대출에서 일정 기간마다 가산금리를 조정하여 금리를 변동한다. 금리가 변동되는 건 시장 상황이 변해서니까 시장 상황의 지표가 되는 기준금리가 변하는 거예요. 가산금리가 아니라 코픽스라는 기준금리가 조정되어서 대출 기간 중에 금리가 변동되는 것을 변동금리 방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옳은 건 4번이고 중요한 내용은 코기가 변대유에 들어가 있으니까 자, 변동금리 기준 잡아서 꼭잘 정리하시길 바라요. 암기 코드도 어렵지 않으니까. 자, 3번에 담보로 8천만 원을 대출받은 상태에서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 우리 계산 문제 중에 가장 쉬운 계산 문제 중에 하나죠. 자, LTV로 대출액을 계산할 때는 LTV가 가격 기준이니까 LTV 곱하기 가격 이렇게 해야 돼요. 자, 그래서 LTV로 대출액을 구할 때는 LTV 곱하기 가격 가치 이렇게 곱해주면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0.5 곱하기 6억 원을 콩 6개를 떼면 600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러면 300원 빌릴 수 있다. 콩 6개가 있으니까 3억을 얘기하는 거죠. 자, DTI는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대출액을 산정하는 거니까 DTI는 소득을 곱해야 돼요. 이렇게 소득을 곱해야죠. 7천만 원을 곱하고 여기에다가 나누기 저당상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0.4 곱하기 7천만 원 70이죠. 여기에다가 나누기 저당상수 0.1 하면 DTI로 대출액을 계산하는 거죠. 그러면 4728이니까 280일 거고, 자, 콩 6개가 있을 거죠. 그러면 LTV는 3억 가지고 DTI는 2억 8천까지니까 최대 대출금은 둘다 만족해야 되니까 적은 금액이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이에요. 그래서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은 2억 8천인데 8천만 원을 이미 빌려서 추가로 더 빌릴 수 있는 걸 얘기하니까 2억이 되겠네요. 답은 그래서 2억 원 이렇게 되겠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LTV로 대출액을 정할 때 대출액은 LTV 곱하기 가격 이 V가 밸류 가격 기준의 대출 규제 기준이니까 자, 그다음에 DTI로 대출액을 구할 때는 DTI, 이 I가 소득이죠. income. 여기에다가 소득을 곱하고 나누기 저당상수에서 둘 중에 적은 금액이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이라는 거. 자, 이것만 암기해도 쉽게 풀릴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리해야 될 것이 LTV의 V가 가격 기준,
DTI의 I가 소득 기준이라는 건 당연히 알고 있어야죠. 그래서 답은 2억 원이고 계산 문제 중에 가장 쉽게 풀리는 계산 문제 유형이니까 잘 준비하셔서 주택담보대출의 최대 대출 가능 금액 계산하는 거 연습하셔야 되고 자, 네 번째 대출 상환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의 경우 대출 기간이 지날수록 이자 상환액은 증가한다. 틀리죠? 자, 우리가 이제 배우는 원금 균등이나 원리금 균등이나 점증식은 모두 다 처음부터 원리금을 갚아나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의 방식에서 원리금을 갚아나간다면 원리금 속에 원금이 있겠죠. 그럼 원금을 계속 갚아나가다 보면 즉 원금을 갚아나가니까 만기로 갈수록 잔금이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잔금이 줄어들면 이자가 줄어드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10억을 빌려서 연 이자율이 10%면 10억에 10%를 내지만 자, 중간에 내가 만약에 4억을 갚았다. 그러면 못 갚은 대출금이 6억이죠. 이 6억. 못 갚은 대출금을 잔금이라 그래요. 그럼 잔금이 줄어들면 이때 이자는 얼마냐면 10억의 10%가 아니라 못 갚은 6억의 10%니까 6억의 10% 0.15 곱하면 6천만 원이겠네요. 그래서 갚아 나갈수록 원금을 갚아 나가니까 잔금이 줄어들 거고 잔금이 줄어들 만큼 이자도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원금 균등이나 원리금 균등에서 무조건 만기로 갈수록 이자액은 감소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이자 상환액은 감소한다라고 나와야 되고. 자, 대출 기간 초기에는 원금 균등 방식의 원리금이 원리금을 얘기하죠. 자, 원리금 균등 방식의 원리금보다 많다라고 해야죠. 초기에 원리금을 가장 많이 내는 것이 원금 균등 방식이죠. 한번 잠깐 정리해 보면 우리가 그래프를 활용해서 공부를 했을 건데 일단 원리금을 많이 내는 거. 자, 초기에 원리금을 많이 내는 것이 초기에 원금을 많이 내는 거예요. 원리금 많이 내는 방식이 원금을 많이 내는 방식이고, 원리금을 많이 내면 초기에 차입자의 부담도 클 거고, 그 다음에 원금을 많이 내면 원금 회수 속도도 빠를 거예요. 원금 회수 속도도 빠를 거다. 자, 이렇게 가장 빠른 방식이 원금 균등 방식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원리금 균등이고, 그 다음에 가장 작은 것이 점증식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것과 반대로 되는 거. 예를 들면, 잔금이나 총상환액, 총이자상환액이나 총상환액이 가장 작은 건 원금 균등 방식이에요. 얘는 얘하고 반대로 잔금이나 총상환액이 가장 큰건 점증식. 그 다음에 원리금 균등이고, 그 다음에 원금 균등 방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순서를 정했었죠. 그럼 원리금을 초기에 가장 많이 내는 건 원금 균등 방식이죠. 자, 3번에 대출자 입장에서 차입자에게 원리금 균등 방식으로 대출해 주는 것이 얘가 주어네요. 원리금 균등으로 대출해 주는 것이 원금 균등 방식으로 대출하는 것보다 원금 회수 측면에서 보다 안전하다. 원금을 빨리 회수할 수 있는 건 원리금 균등이 아니라 원금 균등이 더 원금 회수 속도가 빠르니까 원금 회수 측면에서 안전할 거예요. 그래서 틀렸고. 자, 점증식 방식은 점차 원리금 상환액을 늘려가는 방식이고, 자, 매개 원리금 상환을 점차 늘려가는 방식으로, 자, 미래 소득이 점차 원리금을 늘려서 갚아야 되니까 미래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에 적합한 방식이라고 봐야 되겠죠. 미래 소득이 보장되거나 미래 소득이 증가될 거라고 예상되는 경우에 적합한 방식이 점증식. 자, 5번에 중도 상환 시 차입자가 상환해야 되는 잔금은 잔금이 가장 작은 건 원금 균등 방식이죠. 잔금이 가장 작은 건 원금 균등 방식. 그래서 원리금 균등 방식보다 원금 균등 방식이 적다. 맞죠? 자, 매년 거의 한 문제씩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크게 초기에 내는 원리금 많이 갚는 게 원금 많이 갚는 거고 원리금 많이 내면 차입자의 부담도 클 거고 원금 많이 내면 원금 회수 속도도 빠를 거다. 가장 큰건 원금 균등 방식이라고 정리해 놓고 잔금이나 총 상환액, 총 이자 상환액 나오면 원금 균등이 가장 작은 거예요. 여기서 원금 균등이 가장 컸고 여기서 원금 균등이 가장 작았죠. 이렇게 두개 정리해서 그래프로 아마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프를 활용해서 두 개를 딱 정리하셔야 되고. 자, 5번에 보죠. 계산 문제인데, 금융론에서 계산 문제가
원금 균등 방식과 원리금 균등 방식에서 상환하는 원리금이나 원금을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어렵지 않으니까 충분히 연습해서 이것도 잘 준비해 놔야 되겠죠? 자, 원금 균등 방식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원금을 똑같이 갚아 나갈 거니까 원금을 계산해야 될 거고, 자, 두 번째, 이자를 계산해요. 자, 이자는 처음에 빌렸던 대출금에 의해서 이자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우리 이제 갚아 나갈 거니까 원금을 갚은 거에 대해서는 이자를 내지 않을 거예요. 못 갚은 대출금 잔금에 대한 이자율을 적용할 거예요. 그래서 이자는 잔금에다가 이자율을 곱해서 이자를 구할 거고, 마지막에 그러면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원리금을 계산하는 방식이 원금 균등 방식이죠. 자, 그럼 보죠. 대출금의 3억 원이래요. 우린 그냥 얘는 300원으로 보죠. 공 6개를 떨어쳐 놓고 300원. 돈에다가 6개는 나중에 붙여도 괜찮으니까. 자, 대출기한이 30년이래요. 자, 말이 없으면 연 단위로 보는 거예요. 30년 동안 300원을 이제 원금을 똑같이 나눠서 갚을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원금은 300원을 30년을 나눠서 갚을 거니까, 자, 300원을 30년으로 나누면, 자, 그러면 10원씩 원금을 매년 10원씩 갚아 나가면 되겠네요. 10원씩 30년을 갚으면 원금은 300원을 갚을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이자를 구해야 되는데, 이자를 구할 때 잔금을 계산해야 될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이 잔금에다가 이자율을 곱하니까 잔금을 곱해야 되는데, 자, 중요한 건 여기서 보니까 몇 회차냐 봤더니 11회차라고 나왔어요. 이게 중요한 단서죠. 그러면 11번째 내려고 하는 거니까 10번 원금을 갚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상환한 원금은 10번 갚았고 11번째 내려고 하는 걸 계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못 갚은 잔금을 구할 때 갚은 횟수는 이미 10번을 갚은 거예요. 자, 그러면 갚은 상환 원금이 자, 11회차니까 11회차에 상환한 원금은 10번 갚았을 거니까 10회 곱하기 10 이렇게 하면 100원을 갚았다는 얘기네요. 자, 11회차를 우리가 계산할 때 그때까지 10번 갚았을 거예요. 그래서 100원을 갚은 거고, 그러면 300원 중에서 100원을 빼면 잔금은 200원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자는 잔금에다가 이자율을 곱할 거니까 이자율, 잔금은 200원이고, 자, 11번째 낼 거니까 10번 갚았으니까 10원씩 10번을 갚으면 100원을 상환한 거예요. 상환한 원금은 100원이 되고, 자, 그러면 11회차에 잔금은 200원이 될 거고, 이자를 계산할 때 잔금 곱하기 이자율이니까 이자율이 얼마를 적용하냐면 5%를 적용했네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0.05 계산하면 10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11회차에 세 번째 원리금은 얼마냐? 더하면 되겠죠. 원금과 이자를 더하면 20원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결정할 수 있겠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원금 균등 방식이니까 원금을 똑같이 갚으니까 원금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원금은 대출액을 대출 기간으로 나누면 돼요. 대출액을 대출 기간으로 나누면 매년 똑같은 원금을 갚을 거고, 자, 두 번째, 이자를 계산해야 되는데, 이자는 잔금 곱하기 이자율이에요. 그럼 잔금을 알아야 되는데, 잔금은 대출금에서 갚은 상환한 원금을 빼주면 되겠네요. 이때 상환한 원금을 계산할 때, 11회차 거에 내가 계산하려고 하니까, 11회차는 이미 10번을 갚고 11번째 갚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10번 원금을 갚았을 거예요. 그래서 10회 원금을 10원씩 계산한 거죠. 10원씩 10번 이미 상환했을 거니까 상환원금은 100원이에요. 그러면 잔금은 300원 총 대출금에서 100원을 갚았으니까 200원 되는 거고, 그래서 결론은 잔금 곱하기 이자율 200원에 이자율을 적용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자를 계산할 때는 갚은 원금은 빼고 못 갚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율을 적용해야 되니까 잔금에다가 이자율을 곱해줘야 돼요. 근데 잔금을 계산하려면 갚은 원금을 알아야 된다. 11회차면 10번 갚았다. 그래서 대출금에 갚은 상환 원금을 빼주면 되겠네요. 자, 6번에. 자, 이 문제는 원리금 균등 방식이네요. 원리금 균등 방식. 자, 4억 원을 대출을 받았을 때, 자, 2회차에 원금은 얼마인가? 이렇게 나왔는데,
자, 원리금 균등 방식은 공식이 있어요. 공식을 적용하면 어렵지 않게 풀어낼 수 있을 건데, 원금을 계산하는 공식이에요. 원금. 자, 원리금 균등 방식에서, 자, 1회차에 원금을 계산하는 건 뭐냐면, 대출금에다가, 자, 곱하기 저당 상수 빼기 이자율, 이렇게 하면, 이게 1회차 원금이 되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원리적으로 접근해 보면, 대출금에다가 저당 상수를 곱하면, 우리가 대출금에다가 저당 상수를 곱하면 원리금이 나온다 그랬어요. 이 저당 상수 자본하는 계수에서 대출금으로부터 원리금을 계산하려고 할때 저당 상수를 곱한다고 배웠죠. 대출금에 저당 상수를 곱하면 원리금이 나오는데, 대출금에다가 이자를 곱하면, 이자율을 곱하면 이자가 나오겠죠. 자, 빼는 거니까 원리금에서 이자를 빼면 이제 여기에 원금이 나오는 거죠. 첫 회 원금을 계산할 때는 대출금 곱하기 저당 상수 빼기 이자예요. 이렇게 계산하면 얘는 원리금이 나오는 거고, 이렇게 곱하면 얘는 이자가 나오는 건데, 여기서 빼는 거니까 원리금에서 이자 빼면 원금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1회차 원금을 구하면 나머지 이제 2회차 원금부터는 2회차 원금은 간단히 계산해요. 1회차 원금에다가, 1회차 원금에다가 1 플러스 r을 곱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자, 3회차 원금은 1 플러스 r의 제곱을 곱하고, 4회차 원금은 1 플러스 r의 세제곱을 곱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 플러스 r을 계속 이제 곱해 나가면 다음 원금을 계산할 수 있다 이거예요. 자, 지금 이제 2회차 원금을 구하니까, 만약에 3회차 원금을 구하면 처음에 구했던 1회차 원금에다가 1 플러스 r의 제곱을 곱하면 되는 거예요. 한 번씩 1 플러스 r을 계속 곱해 나가면 된다라는 거. 자, 얘를 구할 거니까 1회차 원금에다가 1 플러스 r을 곱하면 되겠네요. 자, 해보죠. 여기까지 해봐야 되겠네요. 자, 1회차 원금은, 자, 대출액이 4억 원이니까 공 6개 떼고 400이라고 보죠. 자, 곱하기. 자, 저당 상수가 0.08. 이자율이 5%예요. 퍼센트를 떼면 0.05라고 보겠죠. 우리가 돈이 얼마냐 그러면 몇원 나와야지. 퍼센트 원 이렇게 나오진 않으니까 퍼센트가 없는 비율을 써야 되겠죠. 그러면 0.08 빼기 0.05니까 0.03이네요. 400 곱하기 0.03이니까 얘는 12라고 쓸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2회차 원금은 1회차 원금이 12가 나왔으니까 12에다가 1 플러스 r을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r은 이자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r은 이자율, 얘는 이자율. 자, 0.05니까 1 플러스 r은 1.05죠. 여기에다가 1.05를 곱하면, 자, 계산기로 해볼게요. 12 곱하기 1.05, 12 곱하기 1.05 하면 12.6이 나오네요. 12.6. 물론 이제 공 6개가 붙어 있으니까 1260만 원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1260만 원. 그래서 답은 4번. 자, 원리금 균등 방식에서 이 공식을 좀 외워놓으면 쉽게 풀어야 되고, 물론 이제 원리적으로 접근하는 문제는 원리적으로 접근해서 풀어내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있는데, 작년과 재작년에 보니까 출제자도 그런 원리적인 접근이 아니라 이 공식을 써서 문제를 풀어라라는 듯이 문제를 출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공식을 기억해 놔서 우리가 이제 원리금 균등 방식을 풀어내야 되겠어요. 자, 1회차 원금은 대출금 곱하기 차이예요. 저당 상수와 이자율의 차이. 저당 상수는 원리금 균등에서만 항상 쓰는 거죠. 대출금으로부터 원리금을 계산하려고 할때 저당 상수를 곱하는 거죠. 자, 1회차 원금은 대출금 곱하기 저당 상수와 이자율의 차이. 거기에다가 2회차 원금부터는 이제 3회차든 4회차든 1회차 원금 구한 거에다가 1 플러스 r을 계속 곱해주면 이제 2회차, 3회차, 4회차 원금을 계속 구할 수가 있어요. 자, 물론 우리가 원리금을 계산하려고 할 때, 원리금 균등 방식에서 원리금을 계산하려고 할 때는 대출금으로부터 이렇게 배웠죠. 자본하는 계수에서 매기 상환하는 원리금을 계산하려고 할때 저당 상수를 이용하면 된다. 이렇게. 대출금 곱하기 저당 상수는 원리금 나오는 거죠. 무조건 원리금 균등 방식에서만 쓰는 거죠. 이 원리금이
연금에 해당되는 거니까 매번 동일해야 돼요. 그래서 얘는 원리금 균등 방식에서 사용한다라고 이미 우리가 투자론에서 자본운용 교재에서 이미 배웠던 내용이죠. 자, 7번에 저당채권의 유동화 보죠. 자, 저당채권의 유동화는 이런 거죠. 금융기관 은행이 있는데 금융기관에서 차입자에게 차입자 주택 수요자죠. 자금을 빌려주겠죠.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면 차입자가 저당권과 채권을 넘겨주죠. 그래서 여기에서 저당권과 채권이 합쳐지는 저당채권이 최초로 만들어지고, 그러면 은행은 현금을 빌려줬는데 현금을 빌려준 대신에 저당채권의 권리만 가지고 있어서 은행이 현금이 부족해서 유동성이 낮아서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이 저당채권을 한주금에게 매각을 하죠. 한주금에게 저당채권을 팔 거예요. 덩어리로 저당채권을 풀로, 저당채권을 풀로 집합체로 팔 거고, 그러면서 한주금은 여기에 현금을 넣어주죠. 그래서 은행에게 자금을 공급해 주는 거죠. 이때 저당채권의 유동화, 저당채권 모기지라고 하는 거예요. 모기지의 유동화, 현금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기지의 저당채권의 유동화는 여기서 일어난 거죠. 저당채권을 팔고 현금으로 바뀌어졌으니까, 그래서 은행이 가지고 있는 저당채권을 한주금에 매각하고 한주금에 현금을 넣어줬으니까 여기에서 저당채권의 유동화가 나타난 거죠. 한주금은 돈 벌려고 한 것이 아니라 주택의 금융을 원활하게 돌리기 위해서 중개 역할을 한 거예요. 투자자와 은행을. 한주금은 이 저당채권을 형태를 변형시켜서 MBS로 바꾸어서 이걸 주택 저당 증권이라고 하죠. MBS를 발행해서 투자자에게 팔고 이 투자자가 현금을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돌아가면 저당의 유동화가 활성화되는 거고 주택금융이 좋아질 거예요. 그러면 주택시장이 활성화될 거고. 자, 이때 이렇게 구분 잡아서 요만큼을 1차, 요만큼을 2차라고 하죠. 1차 시장, 2차 시장. 중요한 건 2차 시장에서 일어나죠. 자, 그런데 문제를 풀려면 이제 1차 시장을 잘 정리해 놔야 돼요. 자, 1차 시장은 저당의 유동화가 직접적으로 일어난 시장이 아니고 대출이 일어난 시장이에요. 여기서 대출이 일어났죠. 그래서 1차 시장은 대출 시장이다. 주택 저당 채권의 유동화가 직접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 대출이 일어난 시장이고, 최초로 저당권과 채권이 합쳐져서 저당 채권이 형성되는 시장이고, 저당 채권이 사고 팔리는 시장은 2차예요. 팔고 샀으니까. 근데 저당 채권이 형성되는 시장은 1차고, 누가 있다? 은행과 차입자로 이루어진 시장이다. 이세 가지를 기억해 놔야 돼요. 1차 시장 나오면 대출 시장이다. 저당의 유동화 시장이 아니라 대출 시장이고, 두 번째 저당 채권이 최초로 만들어진 시장이다. 누구와 누구로 이루어졌냐면 차입자와 은행으로 이루어진 시장. 이렇게 1차. 나머지 중요한 건다 2차에서 있는 거죠. 자, 문제 보죠. 저당 채권의 유동화는 주택금융을 활성화하고 주택 관련된 금융이 잘 돌아가서 주택시장이 좋아지겠죠. 자가 소유 비중을 증가시킨다. 맞죠? 은행이 잘 돌아가면 차입자에게 대출을 많이 해줄 거니까 돈 빌려서 주택을 많이 살수 있을 거예요. 맞는 얘기고. 주택금융기관은 은행은 설정된 저당 채권을 유동화하기 위해서, 저당 채권을 현금화하기 위해서 집합체로 한주금에 팔는 거죠. 한국주택금융공사 한주금에 저당채권 집합체를 매각한다. 맞죠? 저당채권을 팔았어요. 그러면서 현금으로 바꿨죠. 이 부분을 저당채권의 유동화 또는 은행에게 현금을 공급하는, 자금을 공급한다라고도 얘기하고. 자, 한주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한주금은 주택저당채권 이걸 모기지라고 하는 거죠. 모기지. 주택을 빼고 저당채권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모기지를 기반으로 저당담보부증권, 주택저당증권이라고 하는데 이걸 다른 말로 저당담보부증권이라고도 해요. 중요한 건 MBS죠. MBS를 발행한다. 그래서 MBS를 발행하는 기관은 한주금인 거예요. 저당채권을 사와서 얘가 저당채권을 기초로 하여 MBS를 발행한다. 맞는 얘기고. 자, 1차 저당시장은 우리가 1차와 2차 이렇게 구분하죠. 1차는 딱세 가지가 나와야죠. 대출시장, 차입자와 은행으로 이루어진 시장,
저당채권이 형성되는 시장. 자, 그래서 저당채권이 형성되는 시장으로, 맞죠? 저당채권이 형성되는 시장으로 은행과 투자자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은행과 차입자로 이루어진 시장이죠. 투자자가 있는 시장은 2차 시장인 거죠. 그래서 4번이 틀렸고. 자, 5번에 보니까 2차 시장은 금융기관에 자금을 공급하는 시장으로, 맞죠? 한주금이 이렇게 은행에 현금을 넣어줬죠. 자금을 공급하는 시장으로 저당채권이 유통된다. 유통이라는 건 매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고 팔린다라고. 팔고 샀으니까. 그래서 틀린 건 4번이 되네요. 자, 저당채권이 유동하는 원리만 이해하면 사실 문제가 전혀 어렵지 않게 풀어줄 수 있을 거니까 이 전체적인 흐름을 잘 설명을 들었던 걸 바탕으로, 이해를 바탕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자, 8번에 MBS. 자, 주택저당증권이라고도 하고 저당담보부증권이라고도 하는데 이 영어가 중요한 거예요. MBS. 발행자가 누구냐면 한주금이죠. 자, 이런 문제가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잘 정리해놔야 되겠죠? 어렵지 않고. 자, 지분형 증권은 MPTS예요. MPTS는 지분형 증권. MBS가 네 가지가 있는데 잠깐 한번 정리해보죠. MBS가 네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MPTS가 얘가 지분형. 지분형이고. 자, 나머지는 다 채권형이에요. 채권형을 띄고 있고. 자, MBB가 있고, 그 다음에 MPTB가 있고, CMO가 있죠. 자, 근데 MPTB와 CMO는 이두 개는 채권형이지만 혼합형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혼합형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서. 자, 그러면 이제 네 가지가 있는데, 원조와 채소가 있어요. 원리금 수취권, 조기 상환 위험이에요. 권리와 위험이 항상 붙어 다녀요. 원조가 붙어 다니고, 채소는 채무 불이행위험과 저당채권의 소유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위험과 권리가 항상 붙어 다닌다. 원조와 채소가 붙어 다닐 건데, MPTS는 이 원조 채소를 모두 다 투자자가 가져요. 투자자가 모두 다 갖는다. MBB의 경우는 원조 채소를 모두 다 발행자가 가져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얘인데, 얘는 혼합형이다 보니까 반반 나눠 갖는데, 채소를 발행자가 갖는 거예요. 채소밭, 이렇게 채소밭 생각하면서, 채소 발행자. 그러면 원조는 투자자가 갖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중요한 거죠. 자, MPTS는 모든 권리와 위험을 투자자가 갖고, MBB는 모든 권리와 위험을 발행자가 갖고, 그 다음에 MPTB와 CMO는 혼합형이니까 반반씩 나눠 갔는데 채소를 발행자, 원조는 투자자. 이렇게만 정리해도 문제가 쉽게 풀릴 수 있으니까 반드시 정리해놔야죠. 자, 지분형 하나 나오고 나머지 채권형인데 채권형 중에서 MPTB와 CMO는 혼합형이다. 이렇게 크게 분류한 다음에, 자, MPTS 모두 투자자, MBB는 모두 발행자. 자, MPTB와 CMO는 반반인데 채소를 발행자, 원조는 투자자. 채소, 밭,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죠. 자, MBTS는 지분형 증권으로 맞죠? 자, 원리금 수취권을 모든 권리와 위험을 누가 갖는다? 투자자가 갖는다. 맞죠? 자, CMO와 MPTB는 혼합형이죠? 혼합형이니까 반반씩 나눠 가질 거예요. 이때 채소, 밭이니까 무조건 혼합형 나오면 채소를 발행자가 갖는다. 채소, 밭, 이렇게 적어 놔야 돼요. 채무 불이행 위험 소유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니까 주택저당채권의 소유권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누가 갖는다? 발행자가 갖는다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암기까지 했는데 이렇게 답이 나오면 땡큐하고 나머지 질문 안 읽고도 바로 넘어갈 수 있어야죠. 나머지 질문 풀어보죠. 자, MPTS는 투자자에게 모든 권리와 위험을 넘겨줬어요.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 위험이 큰 만큼 수익도 높겠죠.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 위험이 큰 만큼 수익이 가장 큰 MBS가 MPTS죠. 자, MBB에 비해 투자자가 부담하는 위험이 커서 위험이 크면 수익도 크고죠. 우리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위험과 수익은 비례 관계니까 수익이 가장 높은 MBS가 MPTS고, 자, CMO는
다계층 증권이라고도 해요. 다양한 계층의 증권이 있다. 위험과 수익이 다양한, 만기와 이자율이 다양한 계층 트렌치가 존재한다. 자, 발행자는 한 주금이죠. 일정한 가공을 통해서 위험과 수익이 다양한, 또는 이걸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만기와 이자율이 다양한, 이렇게 다양한 계층의 증권을 발행한다. 이 계층을 트렌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트렌치의 증권을 발행한다. 그래서 CMO를 다른 말로 다계층 증권, 다계층 채권이라고도 얘기하죠. 얘가 중요한 건 우리나라에 실제로 존재하는 MBS의 대부분은 CMO가 차지하고 있어요. 실제로 대부분이 CMO다 보니까 CMO가 많이 나오기도 하고. 자, MBB는 가장 강력한 채권형이에요. 모든 권리와 위험을 발행자가 갖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위험을 하나도 안 가져가요. 모든 권리와 위험을 발행자가 갖고 있고, 투자자에겐 위험을 하나도 안 넘겨주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안전한, 수익이 낮지만 가장 안정한 MBS를 MBB라고 얘기해요. 자, 투자자는 MBS의 발행자에게 초과 담보를 요구하고 콜방울을 실현시킬 수 있다. 맞죠? MBB는 투자자 입장에 가장 안전한, 우리가 MBS다 보니까 가장 안전한 안전장치로 초과 담보를 요구하거나 콜방어를 실현할 수 있어요. 이 콜방어는 조기 상환을 방어할 수 있는 방어권인데, 구체적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초과 담보를 요구하거나 콜방어를 실현하는 건 투자자 입장에서 안전하기를 요구하는 방어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MBB가 가장 안전하다 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콜방어나 초과 담보를 가장 강력하게 요구하거나 실현할 수 있는 게 MBB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9번 프로젝트 파이낸싱 보죠. 자,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 프로젝트는 개발을 얘기하고, 얘는 금융을 얘기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개발 금융을 얘기하는데, PF라고 하는 건, 얘가 굉장히 독특한 건, 대출을 받아서 건물을 짓는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대출을 받을 때 부동산을 담보로, 물적 담보가 아니라 미래 돈을 벌 것이 확실하니까 이거 믿고 돈 빌려줘. 미래 현금 흐름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독특한 거죠. 자, 그러면서 사업주가 직접 돈을 빌리는 게 아니라 명목상 회사인 프로젝트 회사를 만들어서 프로젝트 회사 이름으로 은행에게 돈을 빌리는 것이, 이것이 PF죠.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 대차대조표, 장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장부에 기록이 남지 않아서 부외 금융이다. 자, 이건 장부 외 금융을 얘기하는 거죠. 사업주가 돈을 더 안을 수 있는, 돈을 더 빌릴 수 있는 능력이 높아진다. 자, 그러니까 누구의 장부인 거예요? 은행 장부가 아니라 사업주의 장부에, 이렇게 나와야죠. 자, 요즘 좀 유행하는 지문이에요. 작년에 감정평가사 문제에서 이게 사업주의 대차대조표가 아니라 금융기관의 대차대조표, 이렇게 나와가지고 많이들 실수했어요. 즉, 부외금융으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건 사업주 입장에서요. 우리가 부외금융이다, 비소구금융이다, 이건 사업주에게 장점인 거예요. PF에서. 사업주의 장부에 부채 기록이 남지 않아서 사업주는 돈을 더 빌리는데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내용이고. 자, 프로젝트 실패 시 개발은 위험하니까 실패할 수도 있죠. 은행은 사업주의 자산을 기반으로 상환 청구할 수 없다가 원칙이에요. 일반적으로 은행은 사업주에게 돈 달라고 할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프로젝트 회사 이름으로 돈 빌렸지 사업주가 직접 은행에게 돈 빌린 게 아니다 보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면 비소구 금융이라고 하죠. 자, 소송 청구, 상환에 따른 소송 청구를 원칙적으로 피할 수 없는 금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은행이 사업주에게 돈 달라고 상환 청구를 할수 없는 걸 얘기하는 거죠. 원칙은 비소구 금융이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제한적 소구를 쓰긴 하지만 원칙적으로 은행은 사업주에게 돈 달라고 할수 없으니까 은행은 사업주의 자산을 기반으로 상환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자, 프로젝트 회사는 명목상 회사예요.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서류로만 법적인 인격을 갖고 있는 명목상 회사예요. 자, 명목상 회사는 서류만 갖춰져 있다 보니까, 실체가 없다 보니까 조건만 갖추면 법인세를 면제받을 수 있죠. 법인세가 면제될 수 있다. 맞죠? 자, 우리 학개론에서 명목상 회사가 몇 개가 나와요. 일단 프로젝트 회사가 나왔는데, 명목상 회사이냐를 알고 있을 때 출제자가 묻는 게 법인세가 면제될 수 있냐라고 묻는 거예요. 실체형 회사는 법인세가 면제받을 수 없어요.
근데 명목상 회사는 조건만 갖추면 법인세 면제받을 수 있다. 그래서 3번은 맞는 지문이고. 자, 개발에 따른 수익은 사업주의 자체 계좌가 아니라 위탁 계좌죠. 사업주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금만 관리하는 신탁 회사에 맡기는 거예요. 이 위탁 계좌를 에스크로우 계좌라고 하죠. 에스크로우 계좌에 넣어놓으면 즉 법에 따라서 즉 계약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만 무조건 인출해 나갈 수 있는 거죠. 인출 순서는 은행의 원리금이 먼저고 그다음에 건설사의 공사비를 충당하고 마지막에 돈이 남으면 사업주가 가져가게 되는 거죠. 성공하면 무조건 남게 되니까 사업주는 개발에 따른 이익을 마지막에 가져가는 거죠. 어쨌거나 돈 관리는 위탁 계좌인 에스크로우 계좌로 관리된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사업주의 개발에 따른 이익은 금융기관의 원리금 상환보다 먼저가 아니라 가장 나중에 인출된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자, 옳은 것은 3번. 자, PF도 한번 정확히 이해하면 이 내용 자체가 처음에 공부할 때만 생소한 단어들이 나와서 좀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이해하면 굉장히 쉽게 풀리는 내용이니까 잘 정리하셔서 나오면 꼭 맞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네요. 자, 10번에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라고 하죠. 리츠. 우리가 얘가 중요했던 건 REITs. 얘가 지분금융의 가장 대표적인 거죠. 주식회사예요. 부동산에만 투자하는 주식회사인데, 즉,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모아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죠. 이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가 세 가지가 있죠. 자기관리 리츠, 위탁관리 리츠, 기업구조조정 리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 이때 자기관리만 실체형이에요. 직원을 두고서 투자한 부동산을 직접 운영관리하는 실체형 회사고, 나머지 위탁관리나 기업구조조정 리츠는 명목상 회사인 거예요. 투자한 부동산을 직접 운영관리하지는 않고, 투자는 했지만 그 부동산을 운영관리하는 건 자산관리 회사라는 거에 맡겨가지고 투자한 부동산을 운영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위탁 관리와 기업 구조조정 리츠는 얘는 명목상 회사고 투자한 부동산의 운영 관리는 자산 관리 회사에 맡겨서 운영 관리한다. 이렇게 딱 기본적으로 정리해 놓고. 자, 보죠. 자, 자기 관리 리츠 부동산 투자회사란 자산 운영 전문 인력을 포함한 인력을 둬야죠. 실체형이고 직접 투자한 부동산을 운영 관리하니까 인력을 두고 직원을 상근으로 둘수 있겠죠. 그래서 자산의 투자 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실체형 회사이다. 맞죠? 실체형 회사는 자산 관리, 직원 둘수 있는 것도 자산 관리만 직원 둘수 있는 거예요. 자, 위탁 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에. 자, 얘들은 부동산 투자회사는 주식회사니까 주식에 대한 제한이 있을 거예요. 자, 주주 1인 나오면 뭐가 나올지 예상해야 돼요. 특별 관계자를 포함한 주주 1인은 최저자본준비기간이 끝난 후에 부동산 투자회사가 발생한 주식 총수에 발행한 총수의 100분의 30이 아니라 50%를 초과 소유할 수 없다. 1인 주식 소유 한도는 50%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야죠. 30%가 아니라 50% 나와야 돼요. 그래서 2번이 틀렸고. 자, 30% 나오는 게 있어요. 일반인에게 청약해야 된다. 주식 공모를 얘기하는데 공개 모집을 통해서 야, 좋은 주식 니들끼리 아는 사람들만 다 갖지 말고 일반 사람들에게 좀 팔아라. 그래서 코스닥이나 코스피에 상장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상장해서 일반인들에게 팔아야 되는 것이. 즉, 인가나 등록한 후에 2년이 지나기 전에, 2년 이내에 30% 이상은 일반인에게 청약해야 된다. 일반 공모해야 된다라는 제안이 30% 나오는 거죠. 2년 이내에 30%는 일반인에게 청약해야 된다. 공개 모집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30%고, 1인 소유 한도는 50%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해야 되고. 자, 부동산 투자회사는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에 적용을 받는다. 맞죠? 자, 부동산 투자회사의 특별법이 있어요. 이 부동산 투자회사의 특별법이, 이 특별법이니까 내용이 좀 한정되어 있어요. 우선은 특별법을 따르되 이걸 벗어난 내용은 모두 다 상법을 따르죠. 금융이나 주식과 관련된 건다 상법을 따르는 거예요. 자, 4번에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자본금. 설립자본금은 533이죠. 533755. 이렇게 우리가 외웠는데, 얘는 설립자본금 5억, 3억 원, 3억 원. 자기관리, 위탁관리, 기업구조조정 리츠고, 얘는 최저자본금이에요. 즉, 6개월 기간 동안에 본격적인 영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금을 갖춰야 되는데, 최저자본금이 70억. 50억, 50억이 되겠죠.
자기관리, 위탁관리, 기업구조조정, 533755. 물론 70, 50, 50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위탁과 기업구조조정에 설립자본금은 3억 원 이상으로 한다. 맞고. 자, 자기관리, 설립자본금은 5억 원 맞죠? 자기관리에 설립자본금 5억 원. 그 다음에 6개월 이내에 준비기간을 줬을 때 최저자본금은 70억 이상이어야 된다. 맞네요, 70억. 우리 학개론에서 가장 숫자로 많이 나오는 내용이 여기예요. 부동산 투자회사에서 설립자본금과 최저자본금 533755 이렇게 암기해놔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금융론을 봤고, 물론 이제 처음에 공부할 때는 좀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선생님 설명을 잘 듣고 전체적으로 이해를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하면 쉽게 문제는 풀릴 수 있을 거니까 문제가 의외로 깔끔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공부했던 걸 그대로 풀어낼 수 있는 단원이니까 열심히 준비하면 금융론 문제는 모두 다 맞출 수 있을 거예요. 힘내시고 노력하셔서 모두 합격하는 그날까지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시고 저 역시 응원하겠습니다. 다음에 시간에 다시 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